자, 이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면은, 자, 폼 버전 2를 만들어 볼게요. 버전 2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건 뭐예요? 얘는 바꿔야 되는데 얘네들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. 그런 거는 이렇게 만듭니다. read only라고 있어요. read only라고 밝히면 읽기 전용이라고 해서 수정이 안 돼요. 해볼게요. 이렇게. 얘는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수정이 안 되죠. 그 다음에 자, 버전 3입니다. 사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.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. 그쵸? 보여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제 리드 온리조차 필요 없어요. 타입 중에 뭐가 있냐면 히든이란 게 있어요. 히든인 게 있습니다. 자, 히든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div로 감쌀 필요도 없는 거죠. 어차피 안 보여요, 여러분. 이렇게.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. 폼 3의 좀더 나은 버전이죠, 이렇게.